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BPM 관련된 분야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롬바르디라는 새로운 이제 BPM 엔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겠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븐 해빗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그런 것처럼 이제 BPM을 많이 성공한 회사도 많지만 BPM을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안난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BPM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그 성공하기 위한 11가지 해빗에 대한 걸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의 게스트이신 IBM 코리아의 이상민 차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이상민 차장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첫 퀴즈 롬바르디 냈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롬바르디, 뉴욕에도 롬바르디 피자가 또한 100년대 있더라고요. 이태리, 뭐, 옛날 이태리 나라였고. 자, 이것이 이제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롬바르디란 어디는 BPM 플랫폼 이런 걸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롬바르디라는 회사가 저희도 이제 2009년 말에 이제 인수합병이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2010년 금년 초반에 이제 최종 인수합병이 최종 완결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국내에 뭐 지사가 특별히 있다든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왔던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생소하신 고객분들, 생소하신 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롬바르디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된 회사입니까? 원래 2010년에 이제 10년 된 회사인가요? 만들어진 회사고요. 막만 1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해외 쪽에는 뭐이 BPM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어카운트를 갖고 있나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롬바르디 쪽 관련된 분들하고 금년 5월 달에 이제 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만나갖고 몇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고객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공개 가능한 고객사 명이 공개 가능한 회사 정도가 한 5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IBM 같은 경우에 그 BPM 그랜드 라인업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제 이 롬바르디라는 이 솔루션을 인수한 그런 뭐 이유랄까? 그런 배경, 또 이걸로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의 BPM 라인업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롬바르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사용자 중심 또는 이제 휴먼 센트릭이라고 표현되는 BPM의 어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BPM을 나눌 때 이제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중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 중심 또는 이제 협업 중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들로 나뉘어집니다. IBM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하고 이제 표준 웹서비스 표준 관련된 BPEL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심의 어떤 축을 이루었던 웹스피어 프로세스 서버라고 하는 어떤 그 통합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패키지화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웹스피어 다이나믹 프로세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제품군들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파일렛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ECM이라고 해서 어떤 컨텐츠 매니지먼트 관련된 어떤 그 제품군들을 이제 라인업을 시켰는데, 그쪽이 이제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 컨텐츠 관리, 워크플로우, 통합, 이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롬바르디라고 하는 제품군들은 이제 금년에 이제 인수 최종 완결이 되면서 저희가 기대하고자 하는 바들은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BPM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너무 고객들이 도입을 하기에는 이제 SOA 기반 BPM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도입을 할때 굉장히 겁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경향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사 BPM이 아니라 어떤 부서 단위의 업무들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IT하고 아무리 그 이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IT와 이제 현업 사이의 어떤 협업 관계들을 원활하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어떤 갭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네. 뒤에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레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가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현업과 이제 IT 담당자들이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보고 다 같이 모여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협업에 최적화된 분야들로서 기존에 있는 BPM 라인업들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기존의 BPM들은 어떤 뭐 SOAR라든지 어떤 그 IT적인 네. 어프로치로 갔다면은 네. 물론 이제 이 롬바르디도 IT 어떤 그 솔루션이지만 그래도 이제 중심이 현업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뭐 어프로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특히 이제 얼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롬바르디 솔루션으로 뒤에서 표현되는 문구 중에 카피 중에 하나가 그림만 그리면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IT 자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대로 프로세스들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들으면서 과연 진짜 어떤 현업 위주의 어떤 직관적인 사용자 관점에 그 설계가 돼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또 그렇지만 이제 그 회사 조직 내에서 IT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로 현업이 하라는 대로 막 굴러간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어떤 프레임워크는 꼭 필요한 거겠죠? 네, 네. 물론입니다. 뭐 현업만 막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문구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은 만약에 그 현업 또는 비즈니스가 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 비즈니스가 뭔가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도구나 어떤 인프라 환경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운영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직 그 부분들만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들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어떤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부분들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 프로세스는 괜찮더라도 내 다음 프로세스에서 병목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네네. 그만큼 회사의 어떤 그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 제가 하단에 이제 식스 시그마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간단하게 붙여놨는데 결국은 그 시그마 어떤 그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서 오류율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특히 네.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동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통 사용자들의 직관 정도로만 처리되다 보니까 이제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 형태들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런 큰 문제점으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기업이 프로세스가 갖춰진다는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몇 네. 가지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나지만 근데 프로세스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한계가 있냐면 개인이나 그룹의 활약이 어떤 좌지우지되는 경우 그래서 그 브레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여러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바로 홀이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떤 원칙이나 이런 그 환경들에 맞춰갖고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그 요구사항에 따라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변경이 됨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도 비즈니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 말해서 어떤 그 이제 전술적 말지만 이제 회사의 어떤 회사 전반 전사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그렇죠.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조삼모사도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IT가 네. 주도하면 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주도하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받침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이제 효과가 생길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만약에 직접 그 프로세스를 주도했을 경우의 장점을 세 가지 형태들로 일단 뽑아봤어요. 하나는 이제 효율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과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첩성, 이렇게 네. 세 가지 형태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로고가 있는 회사들이 다 그 전 세계에서 그 롬바르디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잘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효과를 봤던 그런 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주로 어떤 효율, 능률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좌측 상단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보이스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네. 수작업을 한 80% 이상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형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세스를 표준화했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사내 또는 사회의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효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비용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어떤 단축 같은 좀 가시적인 부분들을 많이 ROI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용이 훨씬 40% 더 적게 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이제 델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분기당 실제로 200만 달러를 절감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네. 이제 포드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자동차를 이제 설계하는 디자이너들의 엔지니어링 시간들을 뭐 매년 20% 단축했다라는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포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5월 달에 글로벌 저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 세계 한 6천 명 정도의 고객들이 모시고 다 같이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네. 그쪽에 이제 메인 토픽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효과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그쪽에 계신 어떤 그 CEO 분께서 직접 세션을 진행을 해주신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직접 거기 가서 들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민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사전에 더 빠르게, 유연하게, 민첩하게 변경을 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굉장히 네.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얘기합니다. 네. 또 보니까 오늘 이제 방송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말씀을 아주 네. 아나운서처럼 말씀하시네요. 뭐 그 효과 보통, 이런 거요? 네, 효과 그런 건 뭐 옛날 방송 뭐 연기하고 다니셨나? 누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효과라고 하는데 보통 효과 많이 하죠? 네, 네, 네. 영상을 네. 한 10년 전 정도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시다 했어요 제가. 네, 워낙 제가 많은 게스트분을 만나가지고 딱 좀 네.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롬바르디의 그 어떤 장점이랄까요? 네. 이 롬바르디의 장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장점들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토픽을 뽑았던 주제가 왜 그러면 전 세계 그 유수의 기업들이 롬바르디를 선택을 했는가라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네. 하나는 좀 단순화. 네. 이 단순화라는 것들은 굉장히 손쉽다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용어가 조금 뭐 잘못 번역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원문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네네.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되는 현업하고 IT가 직접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네. 참여 부분들 같이 이렇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협업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프로세스의 일회성 개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네. 반복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BPM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건들 중에 하나지만 뭐 대부분의 벤더의 툴들이 이 중에 뭐 하나나 두 가지 정도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협업 중심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전사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어떤 뭐 부서 단위로서 필요한 몇 가지 업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특화된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롬바르디를 선택을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